매일 말씀 묵상일기.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시편 44편 8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지금 시편 44편은 정말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핍박하는,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핍박, 고난이 있어도 다윗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 물론 과거에도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자랑하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려운 상황들, 문제 되어지는 곳에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러한 일들을 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더 좌절하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것. 뭐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극복하게 되어져서, 아니면 피할 길이 보여져서, 또 누구를 만나 도움을 얻어서 그러한 것에도 감사,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감사가 더 실망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희한하게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이 내일은 불평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 더 깊어지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크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함이 오늘 나에게 역경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오늘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또 미래에 보여질 하나님의 능력, 영광에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자랑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그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환경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 주님, 정말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혹이라도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로마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자랑한다면 그 감사와 자랑은 정말 풀이 메마른 것처럼, 메마른 것처럼 먼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쇠퇴하고 또 변할 것처럼 그러한 감사, 그러한
순간적인 것은 이후에 내게 오히려 걱정을,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과 감사가, 그래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